소리를 하면서 아주 제가 가는 곳마다 이렇게 따라다닙니다. 아 네. 그래요? 가는 네. 곳마다 와서 도와주시는구나. 네. 이러고 나와요. 나와. 나와. 뭐좀 얘기하지 모르고 들어가. 너희 너한번 얘기 못 가. 아 좋아요. 좋아 좋아 좋아. 이리 와요. 뭐 평소에도 우리가 박상철 씨 좋아했나 봐. 그죠? 존경하는 선배. 아 존경하는 선배. 그래요. 아이고 그 박상철 씨는 정말 노래자랑하고는 뭐 뜨거운 인연이 있죠. 근데 이제 박상철 씨가 그러는데 늘 이렇게 도와준다 그러는데 어떤 의미가 있을까? 옆에서 붙이고 당구도 우리 국악기인데요. 네. 친구가 보니까 네. 그 원래 어릴 때부터 이제 신동 가수라고 했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각설이를 하면서 전국 활동을 다니면서 요즘 그 각설이를 하고 있습니다. 아유 그래요. 그다음에 좋은 곡 하나 있으면 가지고 나와요. 뭐 저쪽에서 뭐 아는 분이 계신가 보다. 네, 그래요. 뭐 이렇게도 사귀는 친구들이죠. 뭐 두 분에게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. 아, 그 말이에요.
보니까 뭐 어렸을 때 경험이 많으네요. 네네. 어, 그래서 노래도 뭐, 잘하고 아주 그 각설도 잘하고 아주 잘. 그러게 말이야. 뭐 박상철 씨의 노래 뭐 보통 그런 건데 저쪽에 있으니까 더 잘해. 자, 무슨 노래도 불러드릴까요? 아, 뭐 박상철 히트곡으로 쭉 가까이 해. 아, 좋죠. 좋죠. 예. 빵빵부터 해가지고 자욱이도 예. 아 황진이도 부르고 황진이 무조건도 부르겠습니다. 예, 박수 나올 텐데. 수고해 봐. 응?